나는 이미 미 적품까지 끝내고 간 상태였는데 미국 아이들 1차 방정식을 해내고 있었음. 테스트 시간 때 1차 방정식 문제를 30개 정도 내주었는데 10분도 안 돼서 풀고 제출하자 선생님도 날 보고 학교 잘못 온 것 아니냐며 천재라 부르기 시작하며 떡실씨. 하루는 집에서 TV 보면서 한국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전병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러와서 뭐 먹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한국의 전통 과자라고 말해줬음.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한입 베어먹고 두입 베어먹었더니 과자가 빛의 속도로 없어짐.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입에 개거품 물기 시작함. 가운데 이 점은 뭐냐고 물어봐서 김이라고 말해줬더니 김? 그게 뭐냐고 추궁하기 시작함. 그래서 몰라도 된다고 했으나 저녁 때 밥 지어줬는데 돌솥에 밥하는 거 보고 한국판 요술램프 같다며 환호성. 하얀 밥에 전병 먹을 때 물어본 김을 꺼내서 싸줬음. 팔이 날개 같다며 다들 안 먹는다고 했으나 강제로 입에 투여. 아이들은 콧물, 눈물, 감동의 맛이라며 It's delicious! 연신 외쳐대. 바다에 사는 풀이라고 말해주니까 떡실실. 추가로 돌솥밥의 묘미인 누룽지를 긁어서 내줬더니 알아서 먹기 시작함. 쌀을 튀긴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 돌솥 냄비에 밥하면 나오는 거라고 말해줬더니 정말 요술램프라고 제발 하루만 빌려달라고 하길래 줬더니 날 찬양하기 시작함. 내가 다니던 학교는 유니폼이 있었는데 나름 한국 스타일을 살려서 줄여서 입으려고 집에 있는 미싱으로 교복을 줄이기 시작함. 친구들이 미쳤냐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교복 모양 잡는다고 말해주고 나서 스커트랑 블라우스 줄인 모습을 보여줬더니 It's beautiful, it's sexy, you're so sexy 외치며 너도 나도 줄여달라고 개앙탈을 부리. 그 후로 학교에 다 소문나서 다른 반 친구들까지 우리 집으로 와서 교복 줄임. 세탁소를 방불케 했으며 날 재봉사, 디자이너로 부르기 시작함. 미싱으로 이름 새기는 거 해주자 입에 개거품 물며 떡실실. 남자애들도 스키니 진처럼 줄여주고 뽀대 난다고 말해줬음. 뽀대가 뭐냐고 묻길래 설명해줬더니 한참을 녀석들이 나만 보면 뽀대 또는 뽀대젠이라고 불렀음. 선생님들도 성적 오르거나 테스트 통과하면 뽀대 뽀대거림. 자갈치 먹고 있었는데 문어로 만든 과자라고 말해줬더니 정말 문어 같다며 싹싹 비우기 시작. 그래서 곧 이거 오징어칩도 먹여줬더니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울먹거리기 시작함. 마지막으로 고래밥도 먹였더니 고래밥 불가사리, 고래, 상어 모양 가르면서 한국의 과자는 바다라며 떡실시. 과학 시간에 중탄산 나트륨으로 실험하는 게 있었는데 난 결과를 알고 있는 실험.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배움. 알콜 램프 위에 철제 종기 얹혀 그 위에 설탕을 녹였음. 티처가 무슨 냄새냐며 혼내려고 오셨으나 뭐냐며 눈에 튀어나올 만치 동그래져서 쳐다봄. 오 코리안 캔디 코리안 캔디 네버 댄저러스 네버 네버 라고 말하고 계속 행위를 함. 순식간에 수업은 중단되고 아이들 우리 조 테이블로 몰려와서 구경함. 쏟아놓고 부풀려 오르니까 다들 와우 이츠 미라클 예 오마이갓 유어 매지션 하고 외치기 시작. 내가 선생님한테 납작한 판이 필요하다니까 선생님 자제실까지 가서 구해오심. 뽑기의 묘미 판에다가 탁 쏟고 탁 눌러준 뒤 조금씩 떼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드리자 다들 떡실실. 이런 사탕은 처음이라며 자기네 사탕보다 더 맛있다고. 한국 시장에는 이거보다 더 큰 뽑기가 있다고 말해주자 신비의 나라로 우리나라에 관심 갖기 시작함. 뽑기 라고 말해줬는데 한국어로 보드에 써달라길래 뽑기 라고 썼더니 다들 글씨마저 귀엽다며 떡실실. 한동안 과학실에서 뽑기 냄새가 진동해서 결국 뽑기 금지령이 내려졌었음. 티처는 본인 교재에 마커로 뽑기라고 글씨 써놓고 다니심. 할로윈데이 때 보통 사탕을 받으러 다녔으나 아침 일찍 내가 반 친구들에게 엿을 주었더니 이 딱딱한 물체는 뭐냐고 추궁하기 시작. 이 맘때쯤엔 친구 몇몇 아이들은 이상한 물건을 주면 입으로 넣고 보는 습관이 생김. 그 친구들이 먹는 걸 보자 반 아이들이 다 먹기 시작함.
하나둘씩 이게 뭐냐고, 이에 낀다고 물어보길래 뽑기랑 다른 사탕이라고 엿이라고 말해줬더니 엿? 엇? 엿? 엿기? 라고 짓거리기 시작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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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이라고 말해주고 니들이 할로윈데이 때 쓰는 호박으로 만든 거라고 말해주자 개고픔 물고 열광하기 시작하며 떡실신. 엿 구멍 게임도 알려주자 한국은 역시 신비의 나라이자 동양 최고의 나라라며 칭찬함. 친구가 남자친구 선물을 고민하길래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러브장이 어떠냐고 함. 그게 뭐냐고 묻길래 샘플을 보여주자 Oh, it's okay! 라고 외치며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 한국 여자애들은 이런 거 하루 만에 다 하고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한다고 하자 우리나라들 여자들 다 선봉하기 시작함. 그날 하루 종일 러브장에 있는 내용 영어로 번역함. 지금 봐도 그 내용은 손발 오글오글.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구겨진 제 자존심입니다. 뭐 이런 거? 여자들 파우치백이라고 있는데 아이라인, 뷰러, 파우더 등등 화장품과 여성용품을 넣고 다니는데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 거? 거기에 그런 물건을 넣고 다니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며 빅백 같다고 떡칠시. 한국 여자들은 다 이만한 거 크기에 이런 거 넣고 다닌다고 말해주자 역시 신여성들이라며 존경하기 시작함. 어떤 여자애는 다시 태어나면 한국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음. 밥, 청소, 애보기, 장보기, 설거지, 빨래, 돈 벌기 이런 거 다 하는 거 보면 신이나 다름없다고 말함. 하루는 전철에서 렌즈를 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날 보며 신기해함. 어떤 애들은 거울 안 보고 렌즈 끼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졸랐음. 이건 1년 전쯤 이야기? 초등학교 때부터 웹 디자인 쪽이 관심이 많았던지라 웬만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룰 줄 알았음. 한 번은 협력 회사 쪽에 가서 일을 봐줬는데 HTML, 태그, 플래시, 일러스트 직접 하니까 직원들 모두 놀래고 나중엔 사장까지 내려왔음. 나보고 천재라며 3, 4, 6층이 하는 일을 혼자 한다고 약간 또라이 취급당한. 취미가 뭐냐, 휴일에 뭐하냐 등등의 정신병 문제 있는 듯한 질문을 받았음. 거기에 포토샵까지 하자 다들 날 괴물이라고 말하기 시작. 한국에서는 중, 고등학생들도 포토샵은 기본이라고 말하자 다들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사장님이 인터넷 속도를 거론하기 시작함. 그러곤 우리나라는 신비한 나라가 되었어. 나중에 그 회사에 호두과자 보내주면서 이건 원래 브레드라고 말해줌. 그날 그 회사에 호두 열풍. 호두과자 한 입 쏙, 커피 한 모금. 그러고 나면 천국에 온 기분이라고 말하며 떡칠실. 어떤 놈은 마약한 느낌이라고 말했음. 그 사장님 날 그 회사에 좀 높은 자리에 스카우트하려고 하셨음. 심지어 나중에 한국에서 호두과자 기술을 배워서 자기 고향에서 장사하신다 결심하셨고 지금은 한국에 오면 호두과자만 드심. 이외에 김치, 빈대떡, 돼지고기, 찌개, 두부조림 등등 많은데 다 못하겠음. 어느 날 파티에 초대받음. 동양이는 그 학교에 딱 나 한 명. 난 그냥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파티겠지 하고 옷도 신경 써서 갔음. 덜덜. 근데 정말 영화에서 보던 파티. 그때 당시 타운의 위쪽에 위치한 성 같은 집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학교 셀리라는 아인의 집. 덜덜.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런 파티였음. 난 솔직히 처음이었음. 약간 위화감도 느끼기 시작. 우리나라에서 비싼 가재 새끼들이 그냥 테이블에서 나뒹굴고 로스트 차킨, 우리 트럭에서 파는 전기통 구이,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음. 까나페? 우리 세 가지 종류만 있어도 먹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먹지도 못함. 샴페인? 너무 달콤해서 내가 신세계를 느끼고 떡칠실. 멍하니 먹을 것만 먹고 있는데 셀리가 제니 왔냐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파티를 하냐고 물어봄. 당근 안 하지, 구준표도 아니고. 근데 어린 나이 자존심 때문에 당연하다고 우리도 해! 말해버리. 그럼 자기 남자친구 파티를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급 당황했지만 정중히 거절. 셀리야, 난 혼자 살고 있고 2층 집이라 그리고 마당도 넓지 않아. 이런 파티를 해주면 제이슨이 실망할 거야 라고.
그랬더니 맘씨 좋은 셀리는 한국식으로 정말 기억에 남는 파티를 열어주고 싶다며 우리 팀끼리만 모이자고 함. 넌 3층 집, 난 2층 집. 넌 큰 마당, 난 개좁은 마당. 너 정말 추억을 만들고 싶어. 죽고 싶었음. 그렇게 제이슨, 셀리의 남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옴. 아침 일찍 셀리의 전화. 준비하러 도와주러 갈 테니까 필요한 거 다 말하라고. 그래서 됐어. 전 진짜 이때 이미 모든 걸 포기했었어요. 나 혼자 다 준비할 거야. 서프라이즈니까 꼭 시간 맞춰 다 같이 오라. 무슨 자존심에 자신감인지. 어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정말 나 혼자 준비하기 시작. 한국 슈퍼 가서 맥주에 소주에 삼계탕 삼겹살. 지금 생각하면 하지도 못할 거 한다고 해서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잘 쓰는 트레이? 상? 아무튼 상을 마당에 쫙 피고 신문지를 펴서 붙이고 약속 시간이 다 되고 친구들이 옴. 예쁜 드레스에 예쁜 옷을 입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순간 말이 없어졌고 제이슨은 얼굴 표정이 아 제이슨 미안. 셀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내기 시작. 일단 다들 앉으라고 했더니 앉을 수 없는 옷. 도저히 드레스 치렁치렁. 난 아이들 옷을 다 갈아입힌 추리링 바지, 파자마 바지, 티. 당시 출신 중고교 추리링도 있었어. 아이들 정말 편하다며 화가 풀리기 시작. 앉아서 삼겹살을 지글지글 구웠더니 뭐냐고 물어봐. 이게 니들이 먹는 베이컨이라고 말해주자 의심하기 시작함. 상추에 쌈을 딱 얹어서 고기 두 점을 싸서 생일의 친구인 제이슨 입에 넣어줘. 제이슨이 뜨거웠는지 호호거리며 꿀떡 삼키더니 일주일 굶은 아이마냥 상추와 고기를 따로따로 먹기 시작함. 왜 따로 먹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싸냐고. 그렇게 쌈 싸먹는 방법 강의해주자 아이들 다 눈물을 머금고 삼겹살을 먹기 시작. 말도 구워주자 거의 환각상태에 해롱해롱하며 떡 실시. 오 베이컨, 오 갈릭, 노 베이컨, 삼겹살, 삼겹살. 난 웃으며 흐뭇해졌음. 소주를 주며 코리안 보드카라 하며 소주잔을 따라주자 종이 소주잔 너무 귀엽다며 아이들이 달라고 졸음. 몇 줄씩 나눠주니까 제니네는 부자라며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준다고. 저번에 나 요술램프도 줬다고 순간 종이컵 따위에 한국 부자로 랩업. 소주 역시 세계인들의 술이 될 만했음. 맥주는 마시지도 않고 아이들 소주만 마심. 소주송도 탄생. 배가 부를 때쯤 삼계탕을 열어줬더니 약재 냄새에 아이들 약간 코를 찡그렸으나 용감한 친구가 오 what is it? 하며 닭을 뜯음. 아이들도 따라 먹기 시작함. 더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을 쳐 먹으라고 소금을 건네줌. 이 뜨거운 맛과 스톡은 일품이라며 다들 닭다리 하나씩 물음. 닭 같은데 뭐지? 라는 말에 한국식 치킨이야 이것들아 라고 말해줌. 근데 속에서 찹쌀이랑 고구마 나오는 거 보며 개거품 물며 떡시시. 마법의 음식, 매력적인 음식, 안에서 밥도 나온다. 어떤 미친 자식은 닭다리 꼬여있는 거 보고 정말 섹시하다고 말했음. 김이랑 안에 찹쌀 싸먹고 아이들은 배부른데도 먹고 싶다며 계속 먹음. 그 찹쌀에 상추에 쌈에 삼겹살 싸먹는 나를 보며 입이 정말 크다고 놀리기 시작. 난 약과라고. 한국에선 삼겹살 5개에 밥에 김치에 쌈장에 파에 마늘 다 넣어서 한 입에 쏙 넣는다고 말해주자 모두들 폭소. 우리 모두 추리링 바지에 파자마 바지에 티 입고 남녀 쭈그리고 앉아서 삼겹살에 삼계탕에 너무 맛있다고 극찬. 삼겹살 삼계탕. 나중엔 옆집 아저씨 가지치기 하다가 넘어와서 같이 먹고 놀았음. 그리고 한국인의 게임 토끼토끼 당근당근과 007빵을 알려주자 한동안 한국 게임 열풍. 제로 토끼토끼 007빵 개발바닥 곰발바닥. 난 영어로 번역하니라 힘들었을 뿐이고. 바니폴링 다운 인더스카이 훔치둡칫 캐럿캐럿. 그 후로 파티 종종 열었음. 삼계탕과 삼겹살과 함께. 누룽지 사건. 누룽지를 소개해주고 난 뒤로도 누룽지는 선풍적인 인기를 누림.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는데 누룽지 만들자며 노래 노래 콧노래.
그래서 냉동실에 누룽지 있다라고 말해줬더니 봉지에 있는 누룽지를 보더니 넌 정말 똑똑하다며 이렇게 하면 오래 먹을 수 있는 거냐며 입에 베어무는 순간 후둑 딱딱하다고 욕먹음.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 신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싶어짐. 뜨거운 물을 끓이고 누룽지를 풍다. 아이들 오마이갓 누룽지. 누룽지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왜 물을 끓이냐고 경악하며 흥분. 훗 이것들아 너희들 또 눈물 콧물 흐리게 될 것이야. 속으로 말하곤 누룽지를 끓인 뒤 집에서 먹다 남은 피클들을 고추장과 설탕을 넣어 버무리. 그리고 누룽지를 그릇에 담아주고 계란후라이와 피클 무침을 건네주고 먹는 방법을 알려줘. 호호 불며 피클을 얹어 한 입에 쏙. 역시 아이들 딜리셔스를 연신 외침. 누룽지의 새로운 변신이라고 저 램프 자기도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누룽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줌. 프라이팬에 밥을 눌러 약불로 조절하라고 보여주고 만들어진 누룽지를 싸줬더니 감동한 표정과 한국 여자들은 너같이 다 마음이 고울 것 같다며 여전히 한국 사랑을 한다며 떡 실시.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요술램프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사이즈 20배는 된다고. 내가 끌어안아도 못 안는다. 너네 한국 가서 그 요술램프에 밥 먹으면 아마 니네 누룽지 한 달치 먹을 거라고 말해줬더니 천재국가. 누룽지를 크게 하려면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서 역시 천재국가라고 부름. 근데 하나이 피클 맵냐고 울기 시작함. 피클이 왜 이리 맵냐고 그러면서 정말 맛있다고 계속 먹음. 짱아치라고 알려줌. 귀여운 친구들 한국말 해주면 또박또박 따라. 짱아치. 한국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맵게 먹는다고 말해주자 기인국가 천재국가라고 말하며 떡치시. 청양고추사 매운 걸 워낙 잘 먹기로 알려지자 위에 짱아치 친구가 고추를 가져오면서 이거 정말 매운 고추라고 먹어보라길래 그냥 먹었더니 응? 이게 뭐야? 고향의 맛이 느껴짐. 그 녀석이 구워온 고추는 바로 우리의 청양고추. 계속 먹자 아이들은 거의 못 볼 걸 보는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어떤 아이는 치가 울기 시작. 너무 매워 보인다고. 그래서 말해줬어. 이거 한국 고추야. 이거 한국 길가에도 널려 있어. 우린 이런 거 매워하지 않아. 바라보시던 티처 오기로 한 개 다 먹더니 일주일을 설사하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매운 음식 못 먹는 줄 몰랐었어. 청양고추가 뭘 맵다고. 총기 소지. 회사에서 총기 소지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음. 난 뭣도 모르고 군인이냐고 물어보자 파트너 폭소. 미국엔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면서. 그래서 말해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 아니면 총 잡을 일이 없다고. 여기 남자들은 총 갖고 싶어 한다고 말하길래 내가 웃으면서 걔네 보고 총 2년만 갖고 놀아보라고 해 라고 말했더니 응? 무슨 말이야? 라고 묻길래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서 2년 동안 총만 쏴. 그래서 총기 소지할 필요도 없어. 총 싫어해. 우리나라 남자들 줘도 안 갖는다고 할걸? 이라고 말해주자 그 친구 한국 남자들에 대한 환상을 갖기 시작함. 애국자, 평화 추구자, 원빈 보여주자 떡실시. 진정 한국 남자라면 원빈 팬이 돼. 하긴 원빈 멋지긴 하지. 세계 8대 미남. 끝입니다.